자, 그럼 오늘 생선 중에 가장 맛없는 생선 바로 강준치를 잡아가자고 한번 준비를 해볼 건데, 이 강준치를 잡으려면 무려 여기서 4시간 아니 5시간 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낙동강 상류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준치 한번 먹어봐야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갈 건데 혼자 운전하기 싫으면 같이 운전해야 다 돼지냐. 렛츠 고. 아니 근데 왜 맛없는 거 먹으려고 5시간 동안 운전해야 되는 거야? 그치, 거울로 보고 있잖아. 자, 여러분, 아주 맛 더럽게 왔다는 강준치레길을 잡으러 지금 이쪽 하천으로 왔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낚시를 못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낚시로 안 잡고 오늘 반두로 잡을 겁니다. 얼마나 맛이 없는지, 어떤 사람들은 군소보다 맛이 없다네, 한번 먹어보고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반두의 초고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유튜버 백그라운드 TV를 운영하고 있는 매드 형님도 오시기로 했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시네, 리바. 자, 여러분, 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그라운드 TV 매딕백입니다. 아, 역시 목소리는 이성균, 얼굴은 저만 알고 있어요. 지금 바로 요 반두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강준치는 요런 수풀 있죠? 요런 수풀 같은 곳에 밑에 숨어서 살기 때문에 요런 수풀 밑을 족대를 대고 뒤져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강준치가 잡히면은 나한테 뒤져버리면 됩니다. 저거 뭐야, 저거? 자, 여러분, 저쪽에 지금 보시면 뭐야, 저거 물고기 있죠? 보이시죠? 잉어네. 오요요요요요요요요. 자, 브린 거기 한번 쑤셔보세요. 새우? 과연? 아무것도 없어. 자, 지금 이게 한쪽씩 잡고 이 수풀 한번 조져볼게요. 어? 방금 뭐 하나 지나가는데? 느낌 있어요. 제발. 계란됐다. 이쪽 한번 해볼까요? 들어와라. 큰일 났네. 여러분, 불안합니다. 지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어요. 넌 할 수 있어. 넌 생물의 왕이야. 할 수 있어. 제발. 잡았다고 소리 질러라, 애기야. 자, 브랜님이 저기 대고 제가 여기서 볼게요. 자, 하나. 계란됐다. 여기 리치는 소금쟁이 이렇게 밖에 어디가, 이 새끼야. 펀치 날리러 갈 거야. 펀치 새끼야. 물이 투명한데 없는 거 같은데, 딱 봐도. 혹시 몰라. 숨어있는 애가 나와 있을지도 몰라. 과연? 계란됐다. 와, 진짜 없어요. 그래도 잡을 때까지 해야죠. 자, 여러분, 저쪽에 아까 그 잉어 있습니다. 자, 잉어 한번 가서 잡아볼게요. 어? 아, 이렇게 또 곰새 사라졌네. 조심해, 락이야. 잠깐만, 족쇄 좀. 뭐? 제발 들어와. 난 포기하지 않아. 제발 부탁이야. 제발 들어와.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왜 나와? 야, 너 붕어지? 자, 여러분, 갑자기 붕어가 나왔습니다. 붕어 사이즈. 아우, 야, 물 치지 마, 이 펀치 새끼야. 안 때렸다. 네가 왜 나오냐고. 조심히 가. 괜히 잡았다. 비린내 개나네. 자, 그래도 뭐라도 잡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요쪽 한번 견착 엔드 조져. 들어가. 다 여기로 들어가. 다른 데로 쓰지 마. 여기로 들어가. 리치는 게 여기로 들어가. 자, 제발 뭐라도. 아무것도 없어. 나뭇잎만 잡혀 서리발. 오, 예, 예, 나와. 맞아. 여기 잡아. 와, 진짜 쎄. 진짜 위험한데? 아, 저기 안 갈래. 진짜 갈 뻔했죠? 아, 진짜 갈 뻔했다. 오, 뭐야. 엄청 지나가네. 자, 여러분, 저기서 지금 잉어들 놀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팔딱팔딱 하는 거. 오, 요. 이게 이쪽에 이제 산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낮은 데로 모인다고 하는데, 닥치고 강준치. 야, 그만 나대라. 다 추배를 판다. 두 마리 저거 짝짓기 하네. 부럽다. 뭐야, 점점 깊어지네. 왜요? 빨리 오세요. 별로 안 깊어요. 자, 여러분, 저기 붕어 있는 거 한번 잡아볼게요. 한번 툭 치면 들어갈 거예요. 오, 멀치 레기야. 오, 이 크다. 야,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건데. 얘는 저기 붕어 풀어줄까요? 날려버렸다. 여러분, 저거 잉어 죽어인데? 아이고, 부패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강준치 잡을게요. 자, 이제 매드 형님 족대 드셨습니다. 오. 아, 이거 족대도 이거 딱 다르네. 그래, 달라요. 깔끔하네. 아, 좋아. 어, 저 뭐 꼼지랑 미꾸라지인가요? 악수탕? 그러다 그때 이순신 장군님의 하객진 파군가늠 작전회의가 시작되었다. 개천박한 강준씨가 많이 물이 불어가지고 나무 밑에 같은데 많이 들어오거든. 네네. 도로하고 팡이는 몰아가지고 한번. 아, 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시작. 락이야, 세게. 아, 나 가고 있어. 지금 뛰어. 런. 하나, 둘. 오! 뭐야? 오! 강준치.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강준치 맞죠? 이게 강준치 확실하죠? 야, 맞네. 낙동강에는 원래 백조가 있어요. 아, 백조. 강준치하고 차이는 여기 등에 용기가 나고, 여기 만져보세요. 칼처럼 딱딱하지. 그러네. 이게 왜 이게 근데 좀 힘이 없지 않아요? 그렇지. 이게 물 밖에 나오면 금방 힘 빠지고 그래. 아마 좀 힘이 빠져가지고 이 밑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안 싱싱한. 굉장히 싱싱한데? 싱싱하네. 얘 디스토마 있죠, 형님? 디스토마 약간 있지. 아. 이거 조심해야지, 미물고기는. 먹고 로가도 됩니다. 와, 드디어 잡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강준치인데 이게 원래 국내 유입종?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는 맞는데 낙동강에는 살고 있지 않았던 물고기였던 거지. 여기 살고 있던 백조나 다른 물고기들을 이제 괴롭히고 얘들도 위해종이 된 거지. 괴롭혀서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막 뼈도 굵고 굉장히 맛없는 숫자도 많고 그거 먹을 거예요? 건서보다 나아 렉이야. 두 분의 신혼부부 놀러 오셨는데 선물 드린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형님 얼공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애초에 힘이 없어서 여기 나무 밑에 우와 큰일 날 뻔했다. 힘 엄청 많네 리발렛기. 진짜 저는 사실 이거 잡을 줄 몰랐거든요. 잡지 말걸. 자, 좀 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만히 있어, 임마. 이따 빼줄게. 이 새끼 아까 힘 없는 척 하더니 힘이 아주 살아나니? 봐봐. 오요요. 여기 들어가 이랄게요. 오. 크기 보세요. 이 통 진짜 큰 통인데, 여기 지금 꽉 차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몰아볼게요. 자, 뭐 하나 있어요. 오! 이거 뭐예요? 예쁘다. 되게 예쁘지. 납자루예요? 큰 납질이라고 그래. 큰 납질이. 납자루 중에 제일 크다고 해서 큰 납질이야. 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몰아볼게요. 저래끼가 뭘까요, 저래끼. 진격의 부르. 야. 와, 또 잡은 거예요? 우리 부루가 되게 잔인하네, 성격이. 아, 넣어놓고 계속 조지니까. 아까 그거죠? 아유. 너도 못 도망가. 아, 편집할 때 괴로웠겠네. 자, 여러분, 이 납자루들은 싹 다 풀어줄게요. 버려. 잘 살아. 응, 강준치 잡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몰아볼게요. 빨리 와, 빨리! 강준치 한 마리만 더 넣어라. 오, 예. 자, 마지막은 피렐미로 장식했습니다, 여러분. 오, 크다. 찌찌뽕. 아, 안 찍혀? 일리팔렉. 이렇게 잡아온 강준치를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바로 넣을게요. 왜냐면 여기서 4시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아우, 딱이다. 닫아버려. 아, 형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드럽게 맛이 없다는 강준치를 지금 잡아왔습니다. 이야. 한 50cm 정도 되고요. 이 강준치가 제가 한 23cm 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강준치는 처음 봅니다. 근데 사실 강준치 자체를 처음 봐요. 자, 근데 이 강준치가 왜 유명해졌냐? 바로 맛이 롯나 없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목표는 오늘 이걸 아주 맛있게 먹어보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요리를 간단하게 할 건데, 찜으로 하고, 구이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있게 추베를 팔 수 있는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한번 추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손질 들어가자. 플라이어가래. 자, 먼저 이 녀석 비늘부터 벗겨야 됩니다. 다 벗겨. 자, 여러분, 이 민물고기는요 무조건 비늘을 잘 벗겨야 됩니다. 왜냐면 비늘 속에 사는 흡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흡충이 뭐냐면 간 디스토마레기들. 파이어 워터야. 아유, 워터야. 잠깐 먹어. 절지 마라. 자, 이렇게 디스토마다 날려버렸으면 떨어뜨리자마자 대가리 라사 사무라이. 자, 여러분, 이게 강준치 머리입니다. 강준치 입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루둥이가 이렇게 나오고 오. 주둥이 콜라보 던져서 버려.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장을 빼줄게요. 내장을 빼주는 거 너무 잔인하니까 더 잔인한 제 얼굴로 대체할게요. 라삭 내장 빼기 라삭 일로 와라 이 맛없는 내기야.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세 등분을 해가지고 요리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찜으로 할 거 여기 가장 통통한 거 있죠. 자, 이 부분 한번 잘라줄게요. 라삭 뼈 찢어 부러져라. 부러져라. 저 안 할래요 이거. 룩밥 렉기. 자, 그 다음 부위는 에어프라이기 구이. 라삭. 자, 제일 적은 요 부위는 구이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 끊어. 자,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는 러머니 갖다 드릴게요. 부려자 렉기. 자, 그럼 먼저 요걸로 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라. 그럼 찜을 하려면 그 안에 각종 야채들이 들어가 있죠. 우선 마늘. 후다다닥 파래끼. 파 많이 넣어. 파 많이. 다음은 홍고추 3개. 라삭 홀리 라삭 쉐드폴. 다음은 명랑노추 6개. 아, 얘네는 크기가 작으니까 내 거에 비. 라삭 얘는 작아서 동질감이 안 느껴져서 안 아픈데. 라삭 야호. 자, 이렇게 각종 야채들을 넣고 여기다가 식용유 조금만 넣어. 난장 한 국자 넣어. 미림 살짝, 맛술도 살짝. 그리고 요 올리고당 있죠, 요거를 좀 많이 넣어야 돼요. 두 국자 넣으면 됩니다. 자, 랑국자 루국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터야 닥쳐. 자, 그리고 여기에 대망의 강준치 레끼 쌍 넣어주고 일로와 레끼야. 일로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레끼야. 너는 생선이 맞냐? 넌 생선 중에 제일 르레끼야. 바로 파이.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뚜껑을 닫고 아주 팔팔 졸여줄게. 요 라가리 봉쇄. 자, 그럼 이제 바로 구이와 에어프라이기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에어프라이 조질 녀석은 여기다가 그냥 소금칠만 해줄 겁니다. 오, 와우. 문질러. 펀치. 자, 여러분, 내 친구 애순이 열어버려. 통살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라가리 닥쳐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파이, 닭고기, 소고기, 객강국, 강준치, 장작,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강준치 보시면은 15분에서 20분, 200도씨 돼 있거든요. 그러면 160도씨 맞추고 15분에서 20분에 있으니까 10분만 파이어. 말 안 들을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에어프라이기 되는 동안 띠리리리리 띠. 여러분, 아니 다들 강준치가 맛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비주얼 보세요. 이거는 진짜 아무리 강준치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저기 보세요. 저기 내 로추들이 있는데 맛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 내가 산 로추. 자, 여러분, 대충 5분 정도 지나거든요. 중간 점검이다. 띵. 열어버려. 허해졌네. 개맛없게.
근데 여러분 아직 그렇게 다 익은 것 같진 않거든요. 딱 5분 정도만 더 해주면 될 것 같아. 요 바로 그냥 닫아버리고 오븐 파이어. 일단 이렇게 띵 띠리리리리 조림도 닫았다 톤 오프 열어버려. 약간 백돼지 같은 게 들어가 있네 리발. 자 여러분 일단 이 두 개 전부 다 그릇에다 담을게요. 조림은 레알로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보세요. 이야. 자 다음 에어프라이기. 야 이거는 레알로 쓰레기처럼 보이는데? 자 여러분 일단 에어프라이기 구입과 찜이 완성됐고 이제 이거 두 개 다 치워버리고 튀김 바로 가자. 냄비 얹어버려. 바로 기름 온. 그리고 파이! 여러분 기름 담가줬으면 강준치의 꼬다리를 이렇게 바로 입장. 잠시만요 이게 많이 튈 거기 때문에 넣자마자 라가리 봉쇄 해야 돼요. 자 들어가라 라가리 봉쇄. 오 튀는 소리 들리시죠 여러분. 이거 문 열면은 그냥 바로 핵폭탄이야. 그래도 여러분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잘 익고 있어요. 닫아. 약간 꼼수 써야 돼요. 약간 요렇게 하고 집게를 요 사이로 야비하게 뒤집어 넣어요. 그러면 이거 약간 영화 300에서 그 반팔처럼 This is 강준치다 이래기야. 뒤집어 아 이거 스멜 일로 와 이래기야. 자 여러분 솔직히 이거는 겁나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투베럽. 자 여러분 이렇게 강준치 요리 세 가지가 전부 다 완성됐는데 일단 차근차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는 순서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요 간장조림이 가장 맛있어 보이거든요. 자 요거 먼저 먹고 그리고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제일 맛없어 보이는 요렇게 요거 펀치 먹어라. 요거 먹을게요. 자 일단 조림. 야 이거 괜찮은데. 자 여러분 이렇게 조림 뜯어서 지금 바로 먹어볼게요. 오랜만에 개 떨린다. 냄새 진짜 좋네.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여러분 아 이게 생선이 결이 다르네. 아 와 여러분 이게 왜 맛없다는지 알겠어요? 와 이거 충격이다. 와 여러분 저 이런 생선 처음 먹어봐요. 와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그래도 컨텐츠 하면서 좀 다양한 생선들을 먹어봤는데 이 강준치는 약간 평소에 이거를 좀 드셨던 그분 있죠. 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흙냄새가 좀 많이 나요. 제가 베스도 예전에 먹어봤는데 베스는 저는 흙냄새가 안 났었거든요. 와 근데 이 강준치는 오랫동안 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 이거 충격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가시 보세요. 우와 엄청 두껍고 억세요. 이거 보세요. 야 가시 젓가락으로 써도 되겠다. 살파야지 요걸로 살파야지. 걔네는 안 할게요. 이게 약간 겉에 비늘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살마 적출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기는 진짜 살이다. 이거 전부 다 살입니다. 전부 다 살. 바로 먹어볼게요. 처음에는 뭐 비늘 없는 부분 먹으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흰살 생선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요 껍질 부분 한 번만 다시 먹어볼게요. 처음에는 아 아우 이게 이게 찜에서 나올 수 있는 맛인가? 아우 야 생선찜은 사실 맛없기가 힘들거든요.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게 너무 그 흙내랑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와 지금 라떼인게 뭐냐면 조림 이거 제일 맛있어 보이는게 지금 1위랄인데 이거 두 개는 어떻게 여러분 방금 그 어떻게 요즘 밀고 있는 거예요. 자, 조림 마지막으로 먹게요. 완벽한 살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가시지 가시가 있는 개새끼야. 야야야야야 꺼져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자, 여러분 다음은 튀김입니다. 이 튀김은 아무 간 안 하고 그냥 튀겼기 때문에 여기 허브 솔트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찍어 먹기 전에 그냥 한번 먼저 먹을게요. 자 요거 일단 그냥 생살만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일단 여러분 가시 하나 나왔고 가지 두 개, 세 개 나왔고 거의 다 가지는 없는 것 같은데 와 이 강준치만의 진짜 너무 비호감적인 맛이 있어요. 저 이거 그만 찍으면 안 돼요? 와 이게 무슨 맛이냐면 딱 넣자마자 아까 찜은 그나마 간장이나 물엿이나 요런게 들어가서 괜찮은데 요거는 이 생선 살에서 진짜 흙냄새가 나요. 해변의 모래사장의 그런 모래 아니에요. 그냥 진흙 퇴비리발.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전 아무리 맛없어도 두 번은 먹어봅니다. 정신 차려 이랄게요. 자 그럼 그래서 이번에는 요 허브솔트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콕콕콕콕 초베르. 와 이거 미쳤다. 여러분 이거 허브솔트에 찍어 먹을 게 더 맛이 없어요. 왜? 또 알면
허브솔트가 이 강준치의 그 흥내를 잡지를 못해요.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아니라 허브솔트 때문에 더 맛이다. 저 진짜 이거 그만 찍으면 안 돼요? 개 화난다 진짜로. 자 여러분 이제 강준치의 에어프라이 구이. 아니 야 냄새부터 록같으면 넌 어쩌자는 거야. 저 진짜 그만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 에어프라이가 가장 좋은 게 겉바속촉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 살 있죠? 요거 살 바로 여기 살짝 콕 찍어가지고 초배를 오! 오 그나마 괜찮은데요? 생각 의외네? 자 여러분 상만아 안 돼 상만아 안 돼 너 강준치 먹으면 그냥 뒤지는 거야. 상만아 여기 올라가 있어. 상만아 여기 올라가 있어. 상만씨 상만씨 여기 올라가 있어요. 상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에어프라이기가 제일 괜찮은데요 여러분 너무 의외입니다 지금. 야 냄새는 너무 구린데 초베르 가시 하나 나오고 가시 두 개 나오고 아까 내가 맛있는 부위를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것도 약간 아까 그 튀김의 냄새가 조금 나는데 아까 그 튀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강준치 보시면은 가시가 한 라인에서 한 3개씩 뻗어 있습니다. 가시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울버리처럼 4개가 이렇게 빵 나오는 거지. 아니면은 그냥 3개 딱 접고 하나만 딱 나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 트렌드 한 거죠. 저한테 하는 뻑큐예요. 자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에어프라이기 요 껍질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강준치 껍질입니다. 강준치 껍질 내가 그걸 왜 먹겠다고 카메라 앞에서 짓거린 거야? 자 일단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오 여러분 일단 냄새는 록 같아요. 계란 됐다. 콕 찍어가지고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초베르. 오 와 이게 허브 영상 끝났다. 강준치 잡으면 그냥 바로 방생하거나 죽여라.